네, 돈이 보이는 투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마케팅부의 강재용 부장 함께 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눈이 아프세요? 아, 아닙니다. 눈이 아프신 줄 알았습니다. 아프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조치를 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글로벌 그리고 국내 ETF 시장 동향을 통해서 투자의 아이디어 찾아볼 텐데요. 먼저 글로벌 쪽부터 좀 볼까요? 수익률? 네. 네. 현지 시간 지난 17일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 자산군별 ETF 수익률 현황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형부터 살펴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가상자산 관련 ETF들의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연초 이후 최근까지 80%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강세를 지속을 하고 있고요. 네. 은행권의 위기로 이제 금융시장에 대한 불신이 좀 커진 좀 점도 있고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대체 자산으로서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기업들로 그 기업들의 주식으로 구성된 ETF들,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 혹은 인프라 기업들 주식 ETF가 한 주 동안 17% 넘는 높은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블록체인 기술주 주식으로 구성된 ETF도 한 13% 중반대 주간 수익률을 기록을 해서 전통적인 주식 대비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의 선호도를 좀 알 수 있는 그러한 수익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채권 쪽으로 볼게요. 글로벌 ETF 중 채권 같은 경우는 금리 상승기의 수혜를 보는 Rising Rates ETF가 지난주에 이어서 1.71%의 가장 높은 주간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중 금리가 약간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금리 민감도가 낮은 ETF들의 강세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는데 Rising Rate ETF는 모기지 대출로 구성된 MBS 중에서 이자 부분만 분리를 해서 개별 채권으로 증권화해서 만기가 매우 짧은 여러 개의 채권으로 구성돼서 또 금리 민감도가 낮다는 평가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미국 기업의 회사채와 우선주와 같은 인컴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인컴 ETF가 6% 중반대 연간 인컴을 확보를 하는데 1.5%대 성과를 보이면서 2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해당 ETF는 이제 매월 말 월배당을 지급하는 ETF라서 월배당에 관심이 있으신 투자자분들도 한 번쯤 보실 만한 그런 인컴 ETF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금리 변동성이 해지된 하이힐드 ETF들이 1% 전후의 성과를 보이면서 한 주를 마감했고 최근에 국채 금리가 소폭 상승을 하면서 채권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좀 보였는데 그에 따라서 듀레이션을 제로 수준으로 가져가거나 이제 회사채 포지션 쿠폰 이자의 쿠폰 이자 확보에만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 혹은 이제 회사채는 롱, 국채는 숏 포지션 구축을 하면서 금리 변동성을 낮추는 인터레스트 레이트 헤지드 ETF가 성과가 좀 좋게 나온 편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 시장 글로벌 ETF 쪽에서는 비트코인 관련해서 가격이 올라가면서 관련한 ETF가 좀 상승률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그러면 자금 동향은 어땠는지 ETF 쪽에서 뭐 주식 관련한 ETF도 있고 뭐 채권 관련한 ETF도 있는데 돈은 어디에 좀 많이 집중이 됐을까요? 네. 지난 한 주간 이제 미국 상장 ETF의 자금 흐름을 자산별로 먼저 살펴볼게요. 일단 시장 전체에는 한 190억 달러 정도 유입이 됐는데 그중에 주식에는 한 139억 달러가 순입이 됐고 채권형도 한 53억 달러 정도 순유입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반면에 이제 시중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약세를 보였던 이제 부동산 관련 ETF로는 4억 달러가 넘는 순유출이 확인이 되었고요. 자산별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식형 같은 경우는 순유입 상위 5개 종목이 이제 대부분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 침체 우려가 조금씩 커지고 있음에도 각종 경제 지표들이 좀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형 은행들 실적도 좀 좋게 나오는 편이라서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된 모습이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퀄리티 주식에 투자하는 퀄리티 팩터형 ETF도 3위권을 차지를 해서 시장에 어떤 퀄리티 있는 주식에 대한 선호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 차트에서 보면 1위하고 5위가 S&P 500을 추종하는 같은 운용사의 ETF인데 1위 대비해서 5위에 있는 SPLG라고 하는 ETF는 이제 주당 가격이 한 7분의 1 정도로 더 저렴하고 운용 보수도 3분의 1 정도로 저렴하기 때문에 네. 개인 투자자들의 선호가 굉장히 높은 S&P 500 지수 추종 ETF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반면에 순유출을 보인 이제 ETF들을 살펴보면 나스닥 관련 ETF가 한 주 동안 17억 달러의 가장 높은 순유출세를 보였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연초 이후에 17% 정도 상승세를 보였고 그에 따라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커졌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에 이어서 IT 기업 ETF하고 중대형 성장주 1000개 종목으로 구성된 ETF도 순 유출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IT 포함해서 성장주에 대한 시장이 다소 불편해진 시선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제 오늘 밤 이제 테슬라를 시작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같은 IT 기업들의 실적이 연이어서 발표가 될 예정인데 시장에서는 이들 기업의 실적 전망치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그 전에 사전적으로 매도에 나선 것이 아니냐라는 흐름을 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지수를 추종하는 뭐 스파이를 비롯한 종목들, ETF에 대한 매수세는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그동안 상반기에 단기적으로 좀 올랐던 기술주가 집중된 지수나 관련된 섹터에는 좀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주식 쪽은 이렇고요. 채권형 ETF는 어떻습니까? 네, 채권 같은 경우는 네. 회사채와 또 장기 국채 ETF로 자금 순유입이 좀 집중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 하이힐드 회사채 스프레드가 최근 시장 변동성이 좀 완화가 되면서 은행 사태 이전 수준까지 좀 축소가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만기 수익률도 미국 하이힐드 기준 연 한 8% 초반 정도 레벨까지 상승을 하면서 금리 매력도 좀 확대가 된 상황입니다. 장기국채 ETF는 최근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국채 가격이 좀 떨어졌는데 이를 저가 매수 기회로 보고 순유입된 그러한 자금 흐름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5월 FOMC에서 25BP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가 최근에 더욱 좀 강화가 됐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면 이제 금리 불확실성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좀 저가 매수에 공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반대로 순유출된 채권형 ETF를 살펴보면 주로 이제 중기 혹은 단기 국채 ETF에서 유출이 좀 나왔고요. 시장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장기 국채를 저가 매수하기 위해서 기존에 들어갔던 중단기 채권 ETF에 자금을 좀 빼는 그런 흐름을 좀 알 수가 있었고 그 외에는 이제 변동금리 채권 ETF에도 소폭 순유출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금리가 반등하면서 이 변동금리 ETF의 수익률이 좀 개선이 됐고 네. 그에 따라서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장기채나 하이힐드 쪽으로는 계속 자금이 유입되는 반면 단기, 중단기 국채에서는 좀 ETF 쪽에서도 자금 유출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시장에서의 ETF 한 주 동안의 주간 수익률 어떤 ETF가 좀 수익률이 좋았을까요? 네, 국내 상장 ETF 중에 주식형 성과를 보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변동성도 높아졌는데 상승세를 계속 지속하면서 2차 전지 레버리지 ETF가 한 주 동안 13.4% 가장 높은 주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여전히. 예, 그 다음으로는 이제 원자력 혹은 건설 업종 관련 ETF가 10% 초반대 강세를 나타냈는데 원자력 ETF 같은 경우는 그 안을 뜯어 보면 네. 16% 정도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이 구성이 돼 있고요. 최근에 이 단일 종목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좀 나타나면서 강세를 좀 보였고 전체 ETF 성과를 좀 견인한 측면이 있습니다. 건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근 포스코 그룹 계열 성장 종목들의 강세가 좀 지속 중인 가운데 포스코 퓨처 M이라고 하는 2차 전지 관련 포스코 계열사 종목의 비중이 이 ETF에서 30% 정도 차지를 해서 또 개별 종목의 주가 상승이 ETF 성과를 좀 견인했다라는 평가고요. 네. 5위에 랭크된 K-POP 미디어 ETF 같은 경우도 이제 하이브, JYP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강세로 마감했고 그에 따라서 1위부터 5위까지 보면 전반적으로 업종 전반에 걸친 상승이라기보다는 업종 내에 있는 몇몇 대형 주들의 강세가 관련 섹터들 ETF에 어떤 강세로 연결된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뭐 저는 사실 최근에 헬스케어 섹터가 워낙에 많이 올라서 헬스케어 관련한 ETF도 좀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여기 순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최근에 이제 헬스케어 관련한 ETF도 수익률이 계속해서 플러스가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채권형에서는 여전히 우리나라는 장기채 쪽에 집중이 좀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증시 ETF에서도 장기채 네. 선호도를 알 수 있었는데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장기채 위주로 좀 어떤 성과가 좀 개선이 된 모습이었고요. 이 5위권에 랭크된 것들을 보면 네. 이제 미국과 한국 국채 금리 상승이 조금씩 있었으면서 이제 국채 가격의 반대 방향에 베팅하는 국채 인버스 ETF들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졌고요. 특히 미국 장기 국채 인버스 2배 ETF 같은 경우 4% 가까운 성과를 보였습니다.
또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개인들은 또 지난 한 주간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 가격 하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보고 장기 국채 ETF에 대한 순매수를 나타낸 부분을 또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과연 국내 ETF 중에서 어느 ETF를 많이 샀는지 임봤습니까? 네, 제가 지속적으로 네. 발표는 드리는데 항상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또 개인들이 순매수 보였던 종목들을 살펴보면 지난 몇 주와 마찬가지로 또 코스피와 코스닥 하락에 베팅을 하는 인버스 2배 혹은 인버스 ETF를 순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증시 조정을 굉장히 기대를 하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두 지수 모두 꾸준히 최근에는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버스 순매수 포지션에서 다소 손실이 좀 발생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을 또 저가 매수 기회로 봐서 미국 30년 국채 선물 ETF도 소폭 순매수를 보였고요. 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가 감산을 발표한 이후에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반도체 ETF에도 소폭 순매수가 관찰이 되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주목해 볼 만한 ETF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쪽을 볼까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최근 몇 주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네. 만한 ETF 쪽은 이제 채권 쪽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채권이다. 예, 현재 높은 금리 레벨로 이자 수준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채권 금리가 조금씩 오르면서 가격 조정을 이미 좀 많이 받은 상황이어서 전반적으로 만기 수익률 측면에서 현재 채권은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준 의사록이 발표가 됐는데 그 안에 연준 위원들이 경기 침체에 관련된 코멘트를 시장에 이제 내보내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조금씩 좀 커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 채권도 좀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연준의 정책 기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최근에 시장 금리가 조금은 반복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CME 페드워치 상에서 보면 5월 FOMC에서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84%까지 올라오면서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인 코멘트가 연이어 나오면서 금리 동결까지는 없겠지만 이제 25BP 인상으로 결정이 되면 이제 그간 관련된 우려로 상승세 보였던 채권 금리도 좀 하락을 할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ETF 같은 경우 이제 현지에서도 자금 순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21년 초에 이후부터 누적으로 한 2천억 달러 정도 자금이 순립을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채권 ETF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한국투자 신탁운용 ETF 마케팅부의 강재영 부장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